자, 2020년 3월 고3 학평 국어 경제 지문 조세 지문 3점 보기 문제인데 일단 이 그래프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이러한 문제 풀 때는 1번 보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보기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2번 지문과 연관성을 찾고 3번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지문에서 어느 부분을 볼지를 정하는 건데, 사실 이 녀석은 문제에서 힌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절대위생균등, 비례위생균등, 한계위생균등, 요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곳이 절대위생균등, 비례위생균등, 한계위생균등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이전에 배경 지식까지 깔려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전 내용까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는 한계 효용 그래프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생겼었잖아요. 올라갈수록 체감한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체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말만 살짝 바꿔놨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한계 효용이라는 말 자체가 한 단위 더 가졌을 때, 한 단위 더뭐 얻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단위 더 플러스 됐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서 내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하늘에서 내 지금 당장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연명할 수 있는 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만 원은 나한테 목숨과 같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지나가던 재벌이 있어요. 갑부,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유머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창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만 원짜리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만 원짜리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었다가 펴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게더 낫다고. 왜냐면은 1초에 빌 게이츠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그리고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각각 1만 원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는 다르겠죠. 그 1만 원을 더 얻었을 때 재산이 1조야, 10조야. 만원 추가됐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 하지만 너무 좋을까요? 내가 죽을 뻔하다가 그만 원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보다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만 원도 없는 무일푼인 사람이 만 원을 얻었을 때 느끼는 효용이랑 돈이 많은 사람이 만 원짜리를 얻었을 때 느끼는 효용의 높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정도인 거예요. 돈이 없을 때 훨씬 더 만족을 가지죠. 그리고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 한 단위 추가된다는 거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된다는 것은 한 단위씩 점점 내가 얻는 게 늘어날수록 점점 내가 느끼는 이 높이,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걸 이야기하죠. 여기까지가 한계효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기 부분을 읽어보면은 갑은 G0만큼의 소득, 을은 A0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은 당연히 체감할 거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누진세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더 가진 놈에게 더 뜯어내겠다라는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책정을 해서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번 너의 노력은 알겠어.
그래서 다 가져가진 않을 거야. 이 세금을 뺏기더라도, 네가 못번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재산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이 무일푼인 사람들, 엄청 저소득층인 사람들하고 너랑 똑같은 세금 비율로 내는 건좀 아니지 않니? 라는 겁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억울할 만한 제도이긴 하죠. 자, 아무튼 간에 그것 역시도 이런 한계 유형 이 체감한다는 거에 따라서 고소득자는 조금 더 뜯겨도 저소득자가 뜯기는 것보다는 훨씬 불만이 덜하니까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한계 유형이 체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왔죠. 이제는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해를 한 겁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위생균등부터 들어가 봅시다. 절대위생균등 원칙에 의하면 1번, 한계유형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 한계유형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위생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보기 문제 같지도 않은 선지였어요. 이건 맞는 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고요. 그리고 절대위생균등 원칙도 찾아봅시다.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라면 이두 사람이 내야 될 세액이 GH래요. GH와 AB. 갑은 GH고 AB는 둘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아니 아니다 아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색깔도 그냥 합시다. 갑은 요만큼을 내야 되고요. 을은 요만큼을 내야 되는데 절대위생균등의 원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일단 말만 봐도 절대균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된다. 효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깎이는 효용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효용은 더 많이 벌수록 적기 때문에 돈을 좀더 많이 뜯어내도 효용적으로는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면적을 같게 해주면은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되니까 이건 효용의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GH라는 세액보다 AB라는 세액이 더 크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고소득자의 세액 AB가 저소득자의 세액 GH보다 더 크다. 왜냐면은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유형을 계산해 봤을 때 고소득자의 돈이 더, 뭐지? 고소득자의 돈을 더 많이 뜯어내야 효용을, 저소득자의 적은 돈 뜯어낸 거랑 효용, 뭐, 체감, 효용이 적어지는 것을 뭐 비교해가지고 둘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둘의 넓이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3번, 비례희생균등으로 들어가 봅시다. 비례희생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요거는 근데 읽어줘야겠네요. 제가 지금 안 읽고 푸는 거라서 읽으면서 좀 풀겠습니다. 갑이 내야 할, 일단 읽어볼게요.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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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요. 그리고 갑이 안 나왔나요? 갑의 AEFD, AOKD 분의, 그러니까 이 전체분의 요 작은 사각형이 결국은 갑이 가진 모든 소득의 효용을 합한 것분의 세금을 냈을 때 깎이는 효용인 거죠. 그것을 비율이라고 한 거네요. 이때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어떠한 세금을 냈을 때 갑의 전체 뭐죠? 요 이거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갑의 전체, 바로 요것분의 갑이 세금을 내는 어떤 금액의 효용을 전부 다 합친 거, 그 비율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을에게 A 이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비례균등이라니까 사실 1번, 2번 하면서 단어적으로 어감이 왔을 때는 사실 3번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면적 베타를 면적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눈 값이, 이게 바로 효용의 희생비율이죠.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것이 효용의 희생비율인데, 효용의 희생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기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희생 비율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무튼간에 자 4번 봅시다.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얼마죠? GH이고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입니다. 그리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은 AB입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갔네요.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직선으로만 계산을 한 거죠. 직선이 아니라 뭐예요? 방금 전에 뭘로 계산을 했죠? 면적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려면은 GO 아니다. GHIJ를 GOKJ로 나눈 값과 ABCD를 AOKD로 나눈 값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 답은 4번입니다. 아, 네. 한 개 요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